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처음인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 이번 접종으로 감염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대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고3 학생들의 접종이 시작됐다고요? 네, 19일부터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등 학교 170곳의 학생과 교직원 3만 8천여 명이 접종을 받는데요. 이 중 학생은 2만 7천여 명, 교직원은 1만 1천여 명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학교별로 지정된 군구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방문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중구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다리를 건너서 영종 국제도시에 위치한 접종센터를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동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구 원도심 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한 동구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접종 첫날에는 12개 접종센터에서 31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6,400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번 접종에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두 번에 나누어 접종을 하는데요. 이달 말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 중순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날부터 만 50에서 54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진행이 되죠? 네, 우선 19일에는 만 53세에서 54세만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만 50세에서 52세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는 만 50세에서 54세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간 접종 예약 첫날 접속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예약 일자를 분산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예약하는 만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16일부터 25일에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19일 0시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8%인 84만 1,3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죠.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에서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신규 확진자 70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구 주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83명으로 늘었습니다. 18일 20시 기준 인천시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38%로 전체 383병상 중 252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3%인데요. 전체 입소 정원 635명 중에서 입소 정원은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527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